자, 32번이요. 함수의 최솟값. 와우, 얘도 좀 복잡하죠? 얘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얘는 통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로그 2에 2에 x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1, 그리고 요거 전체 제곱이고, 뒤에는 2 로그 2에 2에 x 더하기 2 곱하기 2의 x분의 1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 최소값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모양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4분의 1로 묶으면 되지 않을까? 4분의 1로 묶으면 될것 같은데? 그럼 얘를 4분의 1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에 4분의 1로 이렇게 묶으면 2의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분의 1 이런 형태가 나오고, 이것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2 2의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분의 1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 식이. 이해되시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여기가. 얘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로그 2의 4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2의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모양 자체가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얘를 t로 치환을 하겠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4분의 1은 뭐죠? 얘 마이너스이죠? 그래서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 식을 전개하고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인데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인데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잘 보시면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y는 t-1의 제곱 플러스 9니까 t가 1일 때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t가 1이 될수 있나? t가 뭐지? 로그 2의 2의 x 플러스 2 곱하기 2의 x분의 1. 이런 식인데요. 네. 얘가 1이 되면 되겠네요. 1이 된다는 거는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건데. 0은 안될것 같은데? 0은 안 되네. 0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요것의 최소값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t가 0이 될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요 값의 제일 작은 값을 구하셔야겠다. 요 값의 제일 작은 값은 로그 2 값이 증가함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제일 작을 때이 전체 값도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x 더하기 2 곱하기 2의 x분의 1이야. 얘의 최소값. 산술기하가 떠올리시죠? 네. 두개 곱해서 좀 간단하게 될수 있는 거는 산술기하로 2 루트 2의 x 곱하기 2 곱하기 2의 x분의 1 이렇게 한번 돼서 요 값이 어떻게 돼? 2 루트 2라는 값이 최소값이 된다. 이때 x는 뭐야? 요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2의 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의 x의 제곱은 2. 그러므로 2의 x는 루트 2 이렇게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한번 다 했어요. 뭘 하면 되지? 요 안에 값이 2루트이다. 그래서 t의 값의 최소값은요, 로그 2, 2루트 2인 거니까 얘는 몇이니? 2의 2분의 3승? 2의 2분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얘 t는 2분의 3이 최소값이 나온다. 우리가 원하는 y는 t-1의 제곱 플러스 9니까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3 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플러스 9에서 y 값은 4, 9, 37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값이 있나? 2번에 답이 있네요. 숫자가 너무 이상해서. 자, 다시
일단은 와 얘는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왜냐면 요게 지금 모양이 좀 다르니까, 그죠? 근데 얘를 이런 식은 그냥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런 4분의 1, 2분의 1 이런 숫자를 이렇게 직접 대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아 이게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4분의 1로 묶었을 때이두 모양을 비슷한 모양을 갖고 갈수 있어서 요 모양 자체, 요 모양 자체를 T로 치환을 했었죠. 치환했던 식이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T로 치환을 했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값을 낼수 있는 게 아니라 T가 0보다 항상 크게 돼 있어, 지수는. 그래서 T의 최소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계산할 때는 산술기가 쓰면 편하다 이런 거꼭 기억하시고요. 네.